왜 그런지는 영화를 봐야 알죠. 아, 놀린 이유.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영화 어땠어? 응? 일단 여기만 나서 한 번. 아니 근데 나는 되게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 됐다. 근데 갑자기 언니랑 나랑 독서리 같이 둘이서 소리 들었어 같이. 왜 그런지는 영화를 봐야 알죠. 아세요? 놀린 이유. 보기 전에 그 얘기 했잖아. 무슨 씬이 가장 좋았는지 이따가 우리 얘기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처음 딱 보고 이렇게 사과를 예쁘게 이렇게 진짜 한국식으로 리본 이렇게 해가지고 사과 이렇게 토끼 모양 깎듯이 이렇게 깎는 거 보고 난 저거 이제가 목장갑 끼고 노래 부르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있다가 목장갑 선물 받고 그걸 이렇게 눈물 훔치는 장면. 나도 장면이 계속 바뀌더라고. 나는 목장갑보다는 그거 올리브유 구운 김에서 좀 넣는 게 그러니까 그 목장갑 전에 올리브유 구운 김이 나오잖아. 그 김이 뭐라고? 내가 너한테 김 준다고 네가 눈물이 나겠어? 뭐야 맛있게 먹는 거 그냥 집에서 우리 싸먹어야지 그럴 텐데 이제 그 사람은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는데 한국산 김을 받으니까 그 한국에서의 모든 감정이 떠오른 걸 것 같아요. 그 씬들이 그냥 다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적이고 마음을 건드리는?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심금을 올리는? 공연 끝나고 나와가지고 딱 앉아서 단 쭉피고 앉아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게 또 그것도 있을 것 같아. 친구들 만나서 여한도 이제 다 풀린 거겠지만 공연장 가려고 나오면서 집 앞에서 잡혀간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약속된 공연을 못하고 잡혀간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미화된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종지부 찍은 느낌과 친구도 오랜만에 만난 느낌과 그런 것들이 있었고 공연 끝나고 이제 딱 초대로 나오면서 다리 풀려가지고 이제 난 죽어도 돼. 근데 사실 죽어도 돼 나는 한이 없어 이제 남은 한이 없어 라는 말 자체도 한국식 말이죠. 맞아. 한국식 언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나 그것도 되게 그랬어. 이제 친구들을 한국을 돌려보내고 차에 타서 되게 무겁한 마음에 눈물을 훔치면서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보내고서 나 혼자 남았을 때 근데 내가 여기 되게 있고 싶었던 곳이 또 아니야. 그랬을 때 되게 얼마나 그 외로움이 크게 공허함이 크게 밀려올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시장 같은 데 좀 더 걷는데 딱 그 거리를 들어섰을 때 사운드가 딱 없어지잖아. 그때 뭔가 이 사람의 마음을 그 사운드에서 대변한 게 아닌가 느낌이 확 들었어. 뭔가 친한 사람들과 내가 가고 싶은 곳과 단절된 느낌을 계속 이렇게 사운드를 제거하면서 되게 효과가 있어. 가슴이 난 사실 언니 얘기를 들으면서 나 참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못 봤구나. 왜냐면 이 서사에 너무 따라가면서 공감을 하고 그러고 있어서 맞아 그거는 내가 놓치고 못 본 부분이구나. 난 이 부분을 네가 볼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나는 내가 배우니까 난 항상 되게 배우고 캐릭터에 몰입해서 보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근데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뭔가 딱 사운드가 꺼지는 거에서 내가 그때 증폭돼서 쓰겠어. 그러니까 서사 구성이 진짜 엄청롭게 봤어. 처음에 약간 좀 보헤미안 랩소디 초반에 인물을 흥미를 계속 처음부터 유발을 시키니까 그것도 또 재밌었어. 이게 음악 영화에 있더라고. 나도 어저께 언니가 음악 영화를 해서 나도 음악 영화를 들었어. 여기 이렇게 설명 보면 밴드 보컬하고 이런 노래들을 부르고 그래서 나는 월급날 김신영의 주라주라 노래 같은 거 가사가 그게 뭐지? 입딱 부르지 한번 열어주라 사장 그것도 손무다. 가사가 진짜 너무 직설적이다. 너무 직설적인데 이들의 노동력만을 가지려고 하고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부로는 허용을 하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사회의 일환으로 조금 더
받아들여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아, 이런 사회 문제, 다문화에 대한 문제에 관심 없던 내 자신을 약간 돌아보게 돼서, 아, 분명히 이런 게 다 뉴스에 나왔을 텐데 내가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알게 돼서 약간 그런 게 인식 개선. 이게 뭐 이런 개몽 영화는 아니지. 개몽 영화는 아니지만 너무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고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요즘 서로 생기면 안 되나. 먹자. 근데 언니 다큐멘터리 원래 좋아해요? 응? 아니야? 안 좋아해. 진짜 나도 다큐멘터리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았는데 아 보니까 일단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었어. 좋았다고 느낀 거는 이제 내가 배우로서 연기할 때는 솔직히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이게 다큐멘터리는 그 사람의 일상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잖아. 배우가 아니에요. 배우 잔잔한 일상 속에서 공감을 할 수 있고 감동을 주는 게 다큐멘터리 영화의 매력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좀 들었어. 맞아.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언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막 계속 뭐, 이 사람 되게 자연스럽게 잘한다 이 얘기잖아. 나 보면서 아니 편집 구성을 어떻게 그렇게 좋게 했을까? 이 생각했거든. 그거 하나도 못 봤어. 진짜 나는 그 정도 장난 아닌데?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어. 진짜 난 그런 거 하나도 못 봤는데. 그게 너랑 나랑 좀 다른 거 재밌었습니다.